시에 운 오희라 천황불망이라 하니 거기까지도 또 칩니다. 치경말이 많이 나오죠. 치에 말하기를 어짜를 오그럽니다. 발음을 감탄사 탄식할 오그럽니다. 오희라 하면 오희라 한 말은 아주 감탄한 말입니다. 아 그런 뜻이죠. 오희라 이 자를 발음 오고 슬플 때는 이런 소리를 가지요. 오호라 오통제라 할 때 까마귀 어짠데 저 잘못 썼나? 오호하고 비슷하지요. 이것은 이것하고 통합니다. 우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감탄사로 중국에 이 우나 오희나 같아요. 오호와 비슷하죠. 오호는 좀 슬플 때 하고 이건 슬프지 않을 때입니다. 에? 그게 다르지. 감탄사는 비슷하죠. 이건 기쁠 때 조금 슬프지 않을 때고 이건 슬플 때고 오통제라 할 때 이건 약간 기쁠 적입니다. 이런 때 감탄사고 오희는 약간 기쁠 적이나 또는 평상시 이것은 좀 감탄사로서 슬플 적입니다. 이거 오호통제라고 할 때는 그것만 다르지 감탄사는 비슷하지요. 오희라 아 참 아, 참으로 놀랍다는 뜻이겠죠. 전황불망이라 하니 옛날 임금을 잊어볼 수가 없다. 옛날 임금이란 말은 주나라 무왕을 가리킵니다. 옆에 무왕이라고 나오죠. 주송 열문편인데 이 시는 주송 열문편에 열문편이라는 그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바로 이 시는 주무왕 강태공 때 분이죠. 강태공이 주무왕을 도와가지고 통일천하 했죠. 주무왕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왕이라고 할 경우는 주무왕입니다. 전의 임금을 잊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명덕을 잘하고 친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해석입니다. 군자는 현기연이 친기친하고 소인은 낙기락이 이기이하나니 군자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군자란 말은 도덕군자를 군자라 하기도 하고 높은 고관대자 임금이나 높은 벼슬도 군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인은 못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인배라고 할 때는 도덕군자가 아니고 몰입배나 악한 사람들이 소인도 되기도 하고 또한 영세민들, 서민들도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죠. 군자는 어진 사람을 어질고 그 어진 사람을 어질게 하고 그 친한 사람을 친하게 한다. 중용에 내나 친친 현현 친친이라는 말이죠. 중용에서는 존현이라고 나와있죠. 존현 친친이라. 요즘은 뭐 이웃 사촌이 뭔 일가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친척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 친친을 못한 거라요 사실은. 친한 사람이 더욱더 가깝잖아요. 자기 친척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을 더욱 친하게 하고 어진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현 두 글자로 표현했죠. 어진이를 어질게, 어진이를 어진이답게 존경하는 거죠. 군자는 그 어진이를 어질게 존경하고 어진이를 어진이로 여기고 친한 사람을 그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소인은 그 낙을 좋아하는 낙을 즐기고 그 자기 이익을 또 좋게 여기나니 이롭게 여긴다 말. 소인들은 뭐 이익을 더 많이 따지죠. 군자는 도덕을 더 따지지만은 일반 소인들은 자기 이해타산이 심해가지고 이익을 더 밝히지 않아요? 차이 몰세 불망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날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 그 정치 잘한 임금을 천춘만대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몰자는 없을 몰자입니다. 빠질 몰자가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타를 때까지 그때가 몰세죠.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 임금의 덕을 임금을 잊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잊지 않는 임금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을 들 수가 있겠죠. 한글 창작했고 뭐 정치도 잘했으니까. 이조 때 임금은 세종대왕이 가장 1인자죠. 그리고 근대사의 1인자는 박정희고 뭐뭐 해도 말이죠. 그마치 한 사람이 없어요. 뭐 장기 집권했고 뭐 했다 해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공지 민이 무공 공자 틀린 거죠. 옆에다 내가 그래서 썼어요. 글자 틀린 거라 무왕이라요. 무왕의 백성이 주무왕이요. 통일천하에는 강태공이 그 당시에 같이 은나라를 토벌해가지고 왕이 되었죠. 무왕의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한 것은 전왕의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한 것과 더불어 일반이라.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무공이라고 봐도 내나 저기는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쪽에 아까 나온 유무공으로 보면 원래 여기는 주무왕을 찬미하는 치인데 지국대사는 공짜로 만약에 글자 틀리지 않고 썼다면 앞에 유무공으로 봐도 그렇게 봐도 말은 통하죠. 앞에 저우의 기욱편에 나왔던 유무공. 유무공의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한 것은 전왕의 백성이, 전왕의 백성은 주무왕 주나라의 임금의 백성이죠. 능히 주무왕을 잊지 못한 것과 더불어 일반이라. 그렇게 봐도 통하기는 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무왕을 찬미한 치입니다. 사실은. 양이 명덕지 중에 자차, 자구, 현친, 낭리가 횡변천하며 수철, 몰세, 고야라. 양자는 진실로 양자입니다. 진실로서 명덕의 가운데, 밝은 덕을 밝히는 그 명덕의 가운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스스로, 현친과 낭리. 그러니까 아까 현친이라는 말은 줄였죠. 현기현 친기친이죠.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소인들은 그 낙기락 이기이 밑에 낙리는 낙기락 이기이를 또 줄인 말이죠. 그 낙을 좋아하고 그 자기 이익을 좋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그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명덕을 체득한 사람은 명덕 가운데는 저절로 그런 걸 갖춘 것이 횡변천하며 횡적으로는 천하에 두루하며 횡면적으로는 온 천하에 공간적으로는 천하에 두루하며 횡은 공간적입니다. 또 수철
월세 고야라. 수적으로는 수는 시간적이죠. 입체적으로. 횡면적으로는 천하에 두루하고 그 친친 또는 현현 낙낙 이의가. 원칙은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현현 또는 친친 낙낙 낙기락 이기 그랬잖아요. 요가랑 써야 되고 이건 군자들이 하는 거고 이건 소인들이 하는 거고 이것들이 다 명덕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들은 현기현 친기친에서 현현을 하고 친친을 하고 소인들은 낙기락 이기를 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낙을 낙으로 여기고 또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는 그런 군자와 소인의 그것만 다르지 본래 명덕 가운데는 그걸 다 본래 갖췄다 그 말이죠. 명덕 중에 본구야라. 명덕 가운데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월세까지 사모친단 말이에요. 사모칠 철자. 공간적으로는 횡면적으로는 온 천하에 두루해서 그런 것이 다 일반적으로 다 두루 통해서 처처 두둑 물물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강고의 말 극 명덕이라 하며 태갑의 말 고시 천지 명명이라 하며 강고라는 책입니다. 강고. 강고는 서경에 나오는 서경 주서에 나오는 책 이름이요. 편명이라요.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서경 치경 서경 주역에서 삼경이죠. 서경 강고에서 말하기를 능이 덕을 밝힌다 했으며 또 태갑도 서경에 나옵니다. 탕임금의 아들이 임금되었죠. 그 임금이라요. 태갑이라는 임금입니다. 태갑에 가로되 고시 천지 명명이라 하며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 하며 치자는 두 가지로 봐도 됩니다. 치자는 살필시라고도 하고 이시자로도 통하고 이자는 살필심자와 같이 치인데 발음은 이시자로도 봅니다. 그럴 경우는 이 하늘의 명명을 돌아본다. 명명이라는 이 명자가 여러 가지로 가죠. 도를 명이라 하기도 하고 천명이나 천도나 같은 말이죠. 하늘천자 또는 성명이라고 해서 성품성자 성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자연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가르치는 교로도 교로도 보기도 하고 명자. 그러면 명명은 바로 천명이나 같은 거죠. 천명 천도. 천명을 중용에는 천명지 유성이요. 논어에 고공자가 50이 되어서 천명을 깔았다는 그 천명이나 명명이나 같은 말이죠. 밝은 명자를 목숨 명, 명령할 명, 운명 명 여러 가지로 하는데 또는 이렇게도 합니다. 도를 명이라 하기도 하고 성을 명이라 하기도 하고 명자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이 명자.
명은 바로 도라 하이다 하고 또는 신성이라 하이다 하고 자연이라 하이다 하고 교라도 하는 그러한 명자로 보는 것이 여기서 제일 적당합니다. 명명이라는 명자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세속 선비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그것을 잘 돌아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다. 하나님이 뭐 말을 합니까? 네? 말을 안 해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유교나 도교에서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제전에 왈 극명 준덕이라 하니 제전은 서경 제일 첫 편에 요전이라는 책입니다. 요님금요자 나오죠. 밑에 보면 옆에 보면 제요라고 있잖아요. 제요 요님금 순임금에게 왕위를 준 제요 임금이죠. 요님금 그 요전이라는 책입니다. 요전 책에서 말하기를 극명 준덕이라고 하니 높은 덕을 능히 밝힌다고 했으니 능할 극자입니다. 다 이길 극자가 제전은 바로 요전입니다. 무서 책에 요전을 제전이라고 그래요. 요전편 서경입니다. 바로 서경 요전편에 나온 말이죠. 광고도 내나 서경이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은 맹명덕에 관한다고 해가지고 맹명덕을 밝힌 거라고 해서 이건 맹명덕으로 쪼개 놓아버렸죠. 주자는 옛날 고본 지금 대학은 이것이 경물치지 성의정심을 성인을 밝힌 건데 그러니까 바로 맹명덕을 하는 것이나 성의를 하는 것이나 경물치지 하는 것이나 같은 거요. 말만 다르지. 제전에 왈 극명준덕이라고 하니 능히 높은 덕을 밝힌다고 했으니 개 자명이 아니라 다 스스로 밝히는 것이니라. 스스로 밝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덕은 자기한테 갖추어져 있는 그 덕을 밝히는 거지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명을 하는 거지 타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남한테 받으려면은 그게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무공으로부터 무왕으로부터 왕자도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무왕으로부터서 소지 문왕하고 소급할 소자입니다. 그 자도 소급할 소자. 문왕으로 문왕까지 소급에 올라가고 또 더하여 문왕보다 600년 전 은나라 성탕 탕임금 탕자요. 성탕에 소급에 가고 또 성탕 이전에 요임금 한 500년 전에 요임금까지 소급함이 그러니까 자 무공이 소지 문왕하고 소지 성탕하고 소자요 소지 제요희 개시 자명이라 그러니까 무왕으로부터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죠. 아까 무공으로 봐도 되고 무공으로부터 문왕에 소급하고 그것보다는 무왕이 더 성이라니요. 무왕으로부터 문왕에 소급하고 또 은나라 탕림금으로부터 탕림금에 또 소급하고 제요에 소급하는 것이 다 이 자명이라. 중국 역사를 조금 아르시아인데 중국 역사를 모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안 통하죠. 대충만 내가 쓰겠습니다. 유명한 분들만 간단히 쓰면 되죠.
그래서 중국 역사가 사망이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역을 만드신 복희씨. 복희라고 64교에 넣는 것이 이제 팔교를 만드신 복희. 복희씨 다음에 칠룡씨. 복희씨는 여러 가지 남자, 여자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만들었고, 또 그것이 저 글도 만들었고, 주역 궤도 만들었고, 칠룡씨는 농사 짓는 거 만들었고, 그래서 농사농자를 한 거죠. 하지요. 농사 짓고 치장 보는 거, 치장 것이 물물 교환하는 장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는 의술도 가르쳤죠. 칠룡 본초강목이라고 가지요. 한의사에 그런 분이고, 여기서 연대가 수백 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시기가 달라요. 나라 그 계통이, 징발하면 고려하고 이조하고 또는 신라하고 다르듯이. 그 다음에는 황제. 황제는 달력을 만들었지, 육갑을 만들었지. 또 그것이 글도 다시 또 창작을 했지. 또는, 방패와 창, 무기도 만들었지. 배와 수레도 만들었지. 이때 문화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황제의 문화라고 하지요. 항하라는 중국 항하의 강 부근에서 황제가 도읍해가지고 그래서 황제가 정식으로 중국의 큰그 역사를 창조주처럼 그렇게 보는데 그세 분을 삼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 전옥, 제곡, 제요. 이건 다 황제의 후손들이래요. 연임금은 제요고, 전반에 순임금 나왔죠? 임금제자의 제순. 이분은 사위고, 이분은 후계자로 임금이 되었죠? 이건 바로 소호 다음에 전욱이고, 전욱 다음에 제곡이고, 제곡 다음에 제요고, 그 다음에 제순. 바로바로 이렇게 5대입니다. 그분을 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라고 했는데, 진시황이가 자기가 사망 5제의 덕을 겸했다 해가지고 황제란 말이 진시황 때부터 나온 거예요. 황제가 사망 5제를 따가지고 자기가 진시황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쉽게 하면 그냥 진시황이라 하기도 하고 진시황제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시황제라는 말은 사망 5제의 덕을 자기가 다 겸비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과대평가해가지고 자기를 황제라고 그때부터 진시황제 때부터 황제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군임금 군현홍수 다스리고 중국 것이 이제 홍수가 돼가지고 범람한 것을 전부 다 산을 파가지고 치산치수를 했죠. 이분은 자손이 400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600년을 했고 이분은 800년을 했습니다. 주나라 때는. 그래서 하은주 3대라고 하죠. 그걸.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같이 하나로 칩니다. 문무는 주 문무라고 해가지고 같이 치기도 해요. 이렇게. 그게 이제 3대의 사망입니다. 계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서부터 이제 비롯돼가지고. 유소씨, 수인씨 다음에는 복희씨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성인이라 해요. 성인. 정치를 잘하고 성인의 덕을 갖추어서 대단히 위대한 중국사회, 중국 역사의 최고 임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왕으로부터 문왕에 소급하고 또한 은왕 성탕에 소급하고 또 제요에까지 소급을 하는데 다 스스로 밝힌 것이다 말이에요. 자기가 명덕을 밝힌 것이다 말이에요. 자명이 즉 치지성이 자니 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 자명이 아니라 했죠. 끝에 자명이라는 두 글자는 곧 치지와 성이니 경물치지 성의정심 하는 그거다 말이죠. 아는 것을 잘 이루고 뜻을 성실하게 함이니 즉 궁자 후야라. 궁자우는 어제
나왔죠? 전번에. 그젠가? 14페이지에 나왔죠? 14페이지 넷째 줄에 책궁 이후라고 나왔죠? 공자의 말에 논어에 궁자 후이 박책의 인이라고 전번에 한번 내가 적었었죠? 곧 몸소 자기가 자기 자신이 도를 닦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을 더 후하게 함이라. 몸궁자요. 몸소 스스로 후하게 함이라. 즉 수신이 위본야니 곧 몸을 닦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됨이니 직지소선야니라. 곧 먼저 할 바를 아는 것이니라. 먼저 할 바가 바로 명덕을 밝히는 자기 자신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까지가 먼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치국평천하는 그 다음 나중에 할 바 아니요? 선후를 따지면